야, 얘도 벌써 2년이 넘었네. 메모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씩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3년은 안 넘었으니까 부품이 고장이 나더라도 뭐큰 그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내거 에이스가 원래 안 들어오는데 또 오랜만에 또 에이스가 들어왔네. 일단은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부팅 자체가 안된 느낌. 이것도 반응이 없네. 랩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 몰라요. 그런가요? 소리가 다르네. 그런 메모리가 아닐 리라는 얘긴데, 메인보드를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 일단 CPU 메인보드는 3년이라서 괜찮고, SSD도 이제 5년이라서 상관없는데, 혹시 중요한 자료 있나요? SSD는 아니겠지, 설마. 엄청 중요한 자료는 이제 백업을 해놓긴 했어요. 잘하셨네. 근데 안 찾으면 이제 월요일 날 영업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지네, 점점. 이런 곤란하니. 그럼 메인보드나 CPU 쪽 문제일 수도 있는 건가요? 왠지 CPU 같긴 한데. 네. 아, CPU 고장이면 좋겠다. 가면 되니까요. 갈기도 편하고, AS 받기도 편하고. 네. 테스트용 3200. 응? 안 되네? 아, 보드라고? 띠띠띠띠띠띠 소리 놔줘야지. 고객님 거 원래 CPU 원래 메모리 메인보드만 바꿨고 네. 화면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보드 AS 보내야 될것 같아요. 네. 상관없는데. 알았어. 아, 그래픽카드 한번 꺼내보시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꽂혀가지고 다시 해보자. 안 되는 것 같죠? 소리도 안 나네요. 더 테스트 할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제 보드를 빌려드릴게요. 네. 또 쓰셔야 되니까. 이 보드마다 꽂는데 위치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려움 없네. 역시 선정리를 잘 해놓으니까. 네. 뭐 선정님 진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아주 좋아. 어차피 다시 바꿔야 되니까 막 이렇게 대충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게 서비스 기간 안에 고장났어도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게 3년째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짜증이 나죠. 제가 또 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계산은 그럼 언제 하나요? 계산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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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